인생 답 찾았잖아요. 인생 답 찾고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끝났잖아요. 아멘. 저주고 염려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계속 찾아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평강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어느 날, 이 마귀 왕조하고 이제 귀신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내가 늦게 막내 귀신이 도착을 했어요. 이 조개가 도착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팍 엎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마귀가 화를 낼까 싶어서 눈치를 싹싹 보고 있는데 의외로 마귀가 이 대장이 화를 내지 않고 그래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야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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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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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즐겁게 살도록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놀게 하고 절대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 의미를 깨달으면 큰일 나 계속 즐겁게 놀도록 해줘 예수 탄생과 십자가를 이 의미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런 마귀의 전략이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버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대회를 하고 온갖 행사를 하고 코카콜라 이 회사에서 만든 광고 모델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가짜 주인공으로 이 산타크로스가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이 사단의 전략대로 먹고 마시는 드링킹 크리스마스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 쇼핑 크리스마스 전부 다 주체를 다 놓쳐버리고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탄절 무슨 뜻이냐 크리스마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나오는 막 성탄절에 막 추리를 만들고 엄청난 그런 행사를 하는 분들을 묻고 싶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크리스마스, 크리스토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즐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녀요. 그냥 다녀. 문제 사건 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세상 방법 다 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불신자보다 더 발악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돈을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벌벌 떱니다. 돈 앞에.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이 전략에 다 빠져들어가 버린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유치한 방법인데 사단이 하나 쓰는 방법이 정말로 유치한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휘말려버려요. 영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눈은 있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못 봐. 아무 말도 못 해. 육신적인 건 다 잘해. 다 속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돼지 머리 놓고 저라고 손으로 만든 형상, 그것이 예수 상이든 마리아 상이든 그것이 무슨 베드로 상이든 그게 무슨 석가 상이든 만들어 놓은 앞에 저라고. 그 성경은 우상이라. 우상 앞에 저라고. 그 뭔지도 몰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이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보 덩신,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말 못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입이 열린 것, 귀가 열린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성경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했어요. 하나가 뭐냐? 약속이. 성경은 약속. Old Testament, 구약, 오래된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 66권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성취예요, 성취. 약속과 성취. 이 성경 66권을 딱 정리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 성경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두 개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 해결할 자. 아멘. 사단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영원한 생물을 인도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오신다 약속. 신약은 오셨다 성취예요. 이게 다예요, 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부분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보면 또 미가서예요. 이 미가서는 소신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많은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미가서의 5장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사역까지 집중적으로 예언을 다했어요. 이 미가서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그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 심판과 긍휼이요. 긍휼에 대한 메시지. 4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민족이지요. 그런데 이걸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운명의 체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사니까 불신자 나라에 불신자 정도로 하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놀라운 긍휼을 베푸셔서
해방과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종로를 타고 불신자의 국을 하고 불신자 눈치를 보고 그거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받게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 메시아가 오시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게 평강의 삶이다 그랬어요. 평강의 삶.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요 평강입니다. 이걸 누리냐 못 누리냐.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런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게 된 것이다. 구원 받게 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저주 지앙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평강이 올 거 아니에요.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음성입니다. 평안하뇨. 세상 사람들은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권이 뭐냐? 예수님 사람 환경 상관없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성탄 되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런 수준 아니.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강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취된 언약입니다.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자 이 미가는 비록 범죄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는 우선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밝힙니다. 장소가 되냐? 메시아가 오신 드디어 오시는데 그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의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곧 뭐요? 이스라엘을 세상을 다스릴 자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할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자, 이것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공생의 30살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자라고 살았어요.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상태에 있을 때에 로마 정부에서 이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부 다 원적에 본적에 가서 다 호적하라. 그래서 다윗의 집안 족속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가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여기에 함께 했던 이 마리아가 거기서
거기서 출생을 했고 예수님이 출생한 겁니다. 거기서 해산하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이 황제 아우스토가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간 거요. 예수님의 이 탄생지가 예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절묘하게 그 짧은 시간 절묘하게 그 순간에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언약 성취에 대해 선포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 이거는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고 이 로마는 아우구스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때 이 말이. 이걸 역사적 근거로 바탕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 한 점도 빠짐없이 앞으로도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 수십 년 수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느냐, 왜 체험이 없느냐, 왜 간증이 없느냐, 왜 증인이 못 되냐, 말씀을 잡은 적이 없어. 알기는 알아, 들었어. 그런데 그걸 잡고 성취될 걸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가 응답받은 적이 없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끝나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 성취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 성취됐어요. 신구약이 다 성취됐다고. 남은 게 뭐 있어요? 하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만 남았는데 다 성취되고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어서 너희 알 바 아니오? 너희 알 필요 없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일에 정인되어라. 정인되어 사무사는 너 다른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정해서 올 거니까 너는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정인된 삶을 살아라. 무슨 정인이요? 성탄의 정인, 부활의 정인.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정인으로 써야 돼. 정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나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이시며 그의 근본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느냐 당신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느냐
성탄에 참 성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신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12가지 저주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12가지 저주. 사단인도 받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자.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만큼 영원한 멸망길로.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날 때는 무조건 마귀의 자식, 내 아비 마귀, 아담의 후손들, 이 저주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영계전 성도들은 언약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반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축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그리스도 승리자입니다. 평강의 승리자 5절 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그 특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 주변 국가들 전쟁 위험 속에서 평화를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지요. 두려움 속에 있지요. 환경적으로 볼 때 평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불안과 저주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 평화, 평강, 평화.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해. 7절에는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누가 보면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평화를 강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계속 평화를 말하고 있어. 평화를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평화라는 말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불신과 서로 싸움과 지금도 국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반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설 나라인데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자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자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는 진보다 보수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성탄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성탄의 의미가 필요한 시간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뭐요? 사랑과의 사이에서 불화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깊은 그랜드 캐년이 생긴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어. 이런 삶 속에는 결코 뭐요? 평강이 없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통일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남북도 마찬가지요, 여야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신이다, 유일신. 가정의 평화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돼야지. 뭐 우리 잘해봅시다. 그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간다고. 잘해보자고, 잘해보고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며칠 안 간다고.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싸우고 화해하자고 부산에 살 때 남포동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다 가서 식사 살게. 뭐 먹을래? 언제나 내하고 반대기 때문에. 음식을 식당 선택하는 것부터 티끌티끌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해보자고 가가지고 음식 가지고 함께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돈 몇 푼 가지고 선물 몇 개 줬다고 그 며칠 안 간단 말이에요. 참 평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1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며 위로 하나님과 나와 행으로 성도들과 인간과의 하나. 십자가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흐려버렸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다 회복했다. 다 회복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참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요. 평안의 삶. 평안이 없으면 인도 아니에요. 평안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뭘 일을 한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가짜예요. 처음부터 아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하나 되고 늘 축제. 아멘.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축제 돼, 축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멘.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오늘 신문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막 나눠져가지고 저쪽에 서초동 사랑교회 이쪽 사랑 막 7년 동안 피 튀기로 서로 고소하고 법에 고소 싸우고 하다가 부총회장이 중계를 들어가 10분을 만나가지고 오늘 화해 악수를 하는 사진이 나오더라고. 서로 울면서 화해. 뭐 7년 갈 거 뭐 있나 그거. 하루 해를 남기지 말고. 아멘.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주는 평안, 세상 주는 것 다르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참 감사,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아멘. 이게 넘쳐요. 우리 예원교회는 천국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날 모을 때마다 축제 되기 바랍니다. 축제 돼, 축제.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마귀씨 물어보는 거예요. 허감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미운 거 보니까 내 속에 허감이 들어왔구나. 예수 이름 명하는 내 속에 저 사람 미혹에 맞아 허감은 물러갈지어다. 그거부터 뭔지 아세요? 그거부터. 다른 일하지 말고, 다른 하지 말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전부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주여, 새해부터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이게 뭐야? 평강의 삶이에요. 나 정치인들 보면요, 오늘 우리 저, 불 이웃 돕기에서 우리 구청장님 오셨고, 또 김신대 오늘도 오셨는데, 저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강서구를 위해서. 시대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저는 자랑스러워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형 동생합니다. 참 존경하고 참 귀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또 따로 앉았네 저렇게. 주여, 같이 손잡고 같이 강서구 살면서 같이 어? 같이 손잡고 서로 얼마나 살겠다고 천년만년 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영적으로 해결돼야지 영적이 우선돼요. 영적인 게 우선돼요. 그 다음에 회복돼요. 응? 서로 다 예배를 나왔으니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실 줄도 믿습니다. 자, 7절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을 위하여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운다는 얘기. 우리를 위해서 싸워요. 우리는 싸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싸워주셨어요. 자, 우리를 허감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감 권세에서 다 건져내준다. 저주에서 다 빼내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자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절대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사실 그 어느 누구의 관심도 없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탄절 되면 베들레헴, 막 베들레헴의 모습 막 중계되지요. 중계되지요. 베들레헴. 응? 저도 그곳에 갔다 온 적 몇십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베들레헴, 조그마한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거.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모습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완전히 세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한마디로 속았어요. 나라는 존재를 너무 무능하게 너무 그렇게 작게
그렇게 연약해 보면 안 돼요. 그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의 영이 안 계시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함께 계신다면 함께 계셔.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능력이 없어. 사단에게 왕창 속은 거라니까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우울증 전부 사단 가락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빛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패버리는 분이에요. 저가 정인이잖아요. 저가 정인이라고. 버스를 못 탔던 사람이요. 부끄러웠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용기도 없어서 골목에 숨어 있어서 숨어서 버스를 내가 탈 버스를 오면 나와서 탔던 사람이요. 사람을 정면으로 앉은 자리 가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웠어. 열등의식이 너무 많았어. 사람이 두려웠어. 정면으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살았다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나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쓰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되면 돼요. 오직 예수, 예수 정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여러분 내면은 다 치유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평강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성전권을 올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막 그야말로 막 수십만 수백만 이런 팔로워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을 그야말로 잘 모르죠. 많이 이런 유튜브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향이 크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구독자들에게 그렇게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입히는데 엄청 친근감을 주면서 그들이 추천한 제품, 그들이 말하는 이 직접 만든 브랜드 이런 거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엄청난 이 가입한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광고가 나가고. 그래서 SNS 사용자가 지금 걱정하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엄청 그냥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안 가진 사람 없고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앉으면 보는 거예요 그냥. 엄청 영향 큽니다. 유튜브 하나 가지고도 수만 명 수십만 끌고 다녀. 우리 지금 그 인도네시아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스타 있잖아요. 유라. 막 한국이 끌고 와요. 한국, 이 아이가, 이 애를, 이 회원들을 끌고 한국에 관광 온다니까 그 정도로 힘, 이야, 유튜브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유튜브 작업 공동실이 미디어랩실을 그렇게 오픈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유튜브, 그야말로 영상이 교회 얼굴이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각 기관별로 많이 만드는데 한 20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의 중요성을 알았어. 이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강단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각 기관 부서들이 이제는 고품질의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전도와 이 선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미디어 랩실을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오픈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역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삶도 복음의 영향력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얼마나 복음의 영향이 가느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염려, 초조, 불안 가운데 유리방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평강의 인플루언서, 평강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이 평강, 이 평안 참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증거하며 정말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해방시키러 오신, 포로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바로 알고 증거하는, 그래서 평강의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영적 인플루언스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황금 모락 하나님 앞에 유황을 드렸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김미자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 김태호 성도님 이렇게 새 생명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하는 이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전복 난주사님, 서진희 권사님, 전도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교를 던져 구원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현성 강서구청장님 참석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이 참으로 정치인으로서 이 강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이 참으로 가족들에게도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 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